여러분, 그 3보험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월한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무래도 근제라든지 또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판례나 이런 것 등이 비교적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좀 수월한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합격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3보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좀 제일 당황하기도 하는 과목이 3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모든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이제 3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나오는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사실은 3보험 때문에 과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충분히 기본에 충실히 준비를 잘 하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드릴 건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이죠. 여기 물론 이제 뭐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실무자분들도 계실 거고 뭐 혹시 유해생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습득하는 기간이 이제 11월, 12월이고 사실은 이제 조금 지금 시작하시면 가장 여유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11월은 약간은 루즈하게 대략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1월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기본기를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제 그 기본 이론 교재를 그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아시겠지만 교재가 지금 제 책이 비교적 얇아요. 그런데 얇다고 해서 뭐 빠진 게 맞느냐? 사실 200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고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강사님들, 뭐,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손사시험을 세 번을 봤어요. 각각 다 물론 동차 합격을 했는데 과거에 지금 이게 2014년도에 신체로 바뀐 거 아실 거예요. 14년도에 이게 신체 1회였고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1종부터 4종까지 종별 시험이었죠.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가장 먼저 시험 본 게 자동차 제 그 3종 대인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3종 대인 대물 1종 2종 4종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3종 대인일 때 가장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4종 그 지금 현재 이 3보험이 포함된 그 4종 시험을 보고 그리고 14년도 1회 때 이제 그 두 과목 면제 받고 신체 시험을 봤는데 사실 시험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약간은 어떤 게 좀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감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약관상 조문이 있지만 15년도에 나왔던 게 19년도에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지금 3보험 시험이 2005년부터 19년까지 총 14번 출제가 됐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한 바퀴는 돈 거죠. 이제는 약간 반복 출제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시험하고 2019년도 시험을 보시면 지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005년도에는 뭐 계약 전 알레르기 위반에 대해서 쓰시오 20점, 뭐 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쓰시오 20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최근 시험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뭐 한 문항에 예를 들어 작은 소문항이 뭐 3개 정도 포함이 됐는데 이 세 개의 소문항이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다 제각각인 문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6점, 7점, 7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이 배점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만약에 20점짜리 문제하고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20점짜리 문제하고 그리고 6점짜리 문제는 써야 되는 내용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막 20점짜리처럼 한 장 두 장을 막 쓰다 보면 결국에 뒤에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배점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3보험이 굉장히 좀 실무자한테 유리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 과목은 우리 시험이 그냥 뭐 운전면허처럼
그냥 장롱 면허로 둘 그런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들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이 문제가 실무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들한테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보면 수석 합격자 또 고득점자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좀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학생이라고 해서 처음이라고 해서 뭐더 위축되실 것도 없고, 실무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더뭐 유리한 위치라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 동등한 위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잘 잡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닌데 변경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무조건 동차 합격을 하자. 자꾸 시험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힘들어져요, 지치고. 그 항상 보면 재수생들이 더 힘들잖아요. 유예생들이 힘들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점수가 더 높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험 변경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1차 과목 3과목 그리고 2차 과목 4과목으로 지금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변경되는 변경 예정 혹은 들려오는 이런 루머, 근데 이것이 반드시 루머만은 아닌 것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시장도 지금 2005년부터 2005년에 이제 그 삼보험 처음 출제가 된 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배출이 됐고, 손해사정 대부분의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법정으로 이제 맞춰야 되는 비율을 다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은 이제 그 포화 상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제가 저는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고 있지만 독립손해사정사 시장도 굉장히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자격증의 퀄리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도 전문 자격사인데 명색이 사자인데,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협회에서도 이런 뭔가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융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이제 물론 당장 내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들려오는 이런 소문에 의하면 영어 과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이 또 1차 과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학 이론이 원래 지금 현재 2차인데, 과거에 이제 그 신체로 바뀌기 전에 의학 이론이 1차 시험이었던 건 아시죠? 그때처럼 다시 1차로 가고, 대신에 뭐 손해사정 이론을, 사실은 과거에 2차 과목 쪽 주요 과목이었거든요, 손해사정 이론이. 근데 그 손해사정 이론을 다시 이제 2차 과목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변화의 이런 시도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보니, 우리는 지금 현재 구축된 이 제도 하에서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시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11월, 12월 중에는 제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쭉 함께 해주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다 함께 간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일단은 그 11월, 12월에는 제가 기본 강의를 하되, 이제 매주 이제 수업이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제가 과제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번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과제를 드릴 건데, 일단은 처음부터 막 문제를 막 풀고 이러기는 다들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그날 그 주에 배웠던 주제 안에서 이제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약술 형태로 약술 형태의 그런 질문을 제가 한 10개 내외로 매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의 목표는 나만의 서브노트 만들기. 이거를 주제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에 제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약술을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내외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럼 그 주에 어차피 이거는 내가 뭐 당장 보고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주요한 주제를 드렸으니 여러분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써보시는 거죠. 목차를 잡고 실제로 내가 답안 쓰듯이 한번 연습을 해보라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드렸던 이 약술에 대한 모범 답안 형태로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6주가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주요한 주제들이 한 번씩은 또 리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이제 목표로 삼고 이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지금 물론 자료실 활용도 저희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밴드를 하나 제가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 이제 수강해 주시는 분들께 밴드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러한 과제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험이 경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보험은 판례랑 분쟁례랑 그렇게 친하진 않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시험에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죠. 우울증, 자살에 관련된 면부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17년도부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실무에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17년도에 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그 주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나왔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서 이게 과연 그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보험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또 면책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사례랑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실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실무적인 문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한 번쯤 다뤄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교재에는 100% 업무는 싣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료방을 통해서 이제 그 한 번쯤은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최근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쟁내라든지 판례 등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약관이 중요해요. 사실은 제 교재도 약관 중심으로 작성을 한 거고 문제도 약관에서 약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약관만 달달 외우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약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재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교재를 쓰면서 좀 중점을 뒀던 거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러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 목차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모범 답안 형태로 제가 사실은 좀 준비를 한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서 이제 약관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표준약관 같은 경우도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보험에서 다루는 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그리고 해외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일단은 원문은 그것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일단 각각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서 2월 보통 이제 그 타학원에서는 11월, 12월과 1월, 2월에 둘 다 기본 강의를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인스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는 11월, 12월에 진행을 하고 이제 1월, 2월에는 이제 그 핵심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풀이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풀이는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중요한 주제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뭐 아까 그 계약의 무효조항 15년도에 나왔던 게 거의 흡사, 완전 똑같이 그냥 19년도에 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중요했던 주제들이 한 번은 지금 리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동안의 그 시험 경향을 분석을 해보고 또 중요한 주제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약관 조항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핵심 요약 때는 이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주제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2차 시험 약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도 제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핵심 요약을 할 때 제공해드릴 자료는 이제 그 문제 그리고 답안 형태로 해서 제가 주요한 주제랑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주요 난이도별로 혹은 중요도별로 뽑아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 3, 4월에는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이때는 이제 2차 시험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좀 스터디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약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좀 집중이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스터디를 하시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앞에 멘토가 없으면 스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본인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정말 그게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에는 스터디에는 좀 멘토 혹은 앞서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3, 4월에는 물론 1차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2차도 절대 놓아선 안 됩니다. 지금 11월인데 사실 1차를 벌써 준비하시는 거는 정말 현명한 생각이시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공을 들여야 하는 과목들이 네 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2차 과목은 비록 강의를 쉬는 달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스터디 그룹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고 이제 5월하고 6월, 7월, 8월 이제 8월에 시험이 있죠.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이고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5월, 6월은 이제 문제 풀이인데 이제는 약간 심화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그래서 그 사실 모의고사 때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쉬운 문제만 풀어보다가 막상 실전에 닥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반면에 모의고사 때 어려운 문제 위주로 다양하게 좀 접해 보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실전에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19년도에는 의료 실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 단순하게 나왔어요.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구분해서 각각 10점씩 정말 너무 계산도 단순하고 이슈도 크게 없는 오히려 너무 쉬워서 함정이 있지 않나 오히려 꽈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18년도에 나왔는데 19년도에는 또 완전히 또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좀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기간 때는 좀 높은 난이도 그리고 좀 다양한 주제 그리고 이제 판례랑 분쟁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판례 분쟁례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 강의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그 강의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이때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실질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한 주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범 답안의 형태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 공부하다 보면 교재를 특히 보다 보면 왠지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근데 왠지 빼놓고 가면은 내가 뭔가 타격을 입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집중을 하셔서 제대로 필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저도 약간 공부하면서 고지식한 타입이어서 정말 페이지 교재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막 정독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지금 뭐 옛날에 교재도 부족하고 정말 강의도 수가 많이 부족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정보도 많고 사실은 어느 정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찝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위주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의타 문제라고 하죠.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주요한 걸 놓치게 되고 그리고 기본을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전에서 많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정독 다독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주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위주로 하시되 정말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해보는 그런 방법 위주로 같이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그 교재 중에서 한번 목차를 한번 봐주실래요? 목차가 총 파트 1부터 6까지 6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이 여섯 가지 안에서 시험은 다 출제될 거예요. 이 파트를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더 중요하고 또좀더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2019년도에는 이셋 중에 딱세 파트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파트로 보시면 일단 산보험 개론 중에서 표준약관. 그리고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사항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딱 이렇게 세 파트에서만. 근데 이세 파트는요, 지금까지 2005년부터 19년까지 산보험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파트입니다. 그만큼 이세 가지 파트가 중요한 파트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원에서는 표준 약관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후유장애랑 실손의료보험은 반드시 여기서 약술 문제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약술 하나, 그리고 계산 하나, 이런 식으로. 요거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니까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트 1부터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보면, 개요는 뭐 매우 중요하진 않겠고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이고, 제도성 특약. 제도성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이 구성이 된걸 내용을 보시면, 보험의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주계약이 있죠. 주계약이 있고, 그리고, 특약. 특약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제도성 특약이 있어요. 이 주계약이랑 특약은 실제로 위험 보장을 하는 그런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제도성 특약은 보험료 납입은 없어요. 보험료 납입은 없고, 다만 이러한 주계약이나 특약의 내용들을 좀 변경시키는 거,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좀 변경시키는 그런 특약들이 바로 이제 제도성 특약이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부담보, 왜 과거부터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체에 비해서는 위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보라는, 우리 흔히 이제 부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붙여서 뭐 해당 부위, 뭐이 사람이 과거에 뭐간 쪽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 간의 부담보를 잡아서 거기는 그냥 보험기간 내내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형태의 그런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부과를 해서 그게 바로 제도성 특약이라는 거죠. 가입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그 이륜차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손해보험 특약에 자동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륜차 운전 중 부담보 상해 특약. 한마디로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보험료 납입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주계약이나 특약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제도성 특약. 요거는 지금까지 한네번 정도, 네번 정도 출제가 됐고, 19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대신에 18년도에는 출제가 됐거든요. 간간이 한 번씩은 또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룰 건데, 대신에 제도성 특약이 워낙 많아요.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도성 특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보험 파트가 보이는데요. 상해보험에서는 이제 상해보험에서는 보통 이제 여기에 이 상해보험 안에 여러 가지 뭐 후유장애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 상해보험 파트에서 다룰 것은 후유장애 납입 별도의 이제 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 파트에서 다룰 것은 상해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약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약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상해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실무에서는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상해의 요건이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급격, 우연, 외래.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해로서 인정을 받는 건데, 이제 뭐그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명칭을 쓰죠.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상해, 급격, 우연, 외래성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이제 상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2019년도에 나온 그 우울증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이 상해 사망보험금이 이슈가 됐던 문제인 거죠. 우리 면책사유, 보통약관 면책사유에 보면 피보험자의 고의가 절대적 면책사유, 공통 면책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의는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연성이 충족이 안 돼서 상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손해보험 약관의 단서 조항에 보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상태로 인한 사망,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한마디로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다다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걸 상해로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다룰 거고, 상해보험 파트에서 이제 각각의 특약들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망보험금 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조금 뜸하긴 한데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 상속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이게 또 민법의 상속순위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함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어떤 상속인에게 얼마큼 지급을 해야 되느냐 등등 또 다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보통약관 다루면서도 그 보험 수익자의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후유장애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정 기준, 작년도에 후유장애에서 후유장애 분류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면서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변경된 부분이겠죠. 우리 시험은 과거의 거는 절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항상 바뀌고 나서 그 바뀐 게 나옵니다.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 등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무조건 새롭게 개정된 것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과거에 뭐 시선으로 보면 2003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일이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뀐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후유장애 분류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이제 문제가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그 장애 판정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뭐 척추의 장애 판정 기준을 쓰시오라든지, 뭔가 조금은 일반적인 뭐 6개월 지나서 장애 판정을 한다, 그 중에 뭐 예외 사항이라든지 혹은 뭔가 독특한 판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 등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과거에는 이제 뭐 내가 지급률까지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지급률은 매우 친절하게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척추 장애 뭐 10%, 15%, 20%, 약간의 추탈, 뭐 뚜렷한 추탈, 심한 추탈, 각각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뭔지만 알면 지급률은 이미 다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판정 기준만 명백하게 알면 충분히 푸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지급률은 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좀 사례 연습을, 사실은 그간의 후유장애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중요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무리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질병보험 파트도 다른 세 가지 파트에 비해서 조금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암보험에 관한 계산 문제라든지 혹은 CI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특약들이 많은데, 이 CI보험에서 이제 그 약술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CI보험에 뭐 여러 가지 특약들 중 중요한 부분들, 과거에는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 경색증, 뭐 중대한 암의 면책사유, 이런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한 번씩 돌았어요, 이미. 그래서 안 나온 것들 위주로, 뭐 과거에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말기 폐질환에 대한 뭐 인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나왔던 것들도
또 나올 수 있으니 어쨌든 그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수업하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보험 파트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태아보험이에요. 태아보험은 그래서 한번 요번에 뭐 사례라든지 모의고사나 기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다룰 때 한번 계산 문제나 사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 현재 이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특약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태아보험도 약술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 한 번씩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실손 의료보험에서 가장 많이 좀 실수하기 쉽고 후유장애는 계산은 되게 단순해요. 기준만 알면은 그냥 산수잖아요. 물론 이제 실손도 산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하죠. 여러 가지 뭐 공제라든지 면책 기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또 실손 의료보험 파트이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면부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한꺼번에 알아야만 좀 실수 없이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그야말로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출 문제도 교재에 물론 조금 미리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나온 기출 문제를 한 번쯤은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답안을 해놨거든요. 예시 답안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약관이 계속 바뀌어서 과거의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는 과거에 혹시 약관이 바뀌어서 맞지 않는 문제는 최신 약관으로 약간 수정을 해서 해놨으니까 그 문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나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파트에서는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하고 해외 실손 의료보험이 중요한 거고 그 아래 이제 노후 실손이랑 유병력자 실손은 지금 실무에서 좀 많이 이슈가 돼서 놓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도 보면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다뤄졌거든요. 교재도 그 내용을 넣었고 다만 이제 실손 의료보험하고 그 해외 실손은 표준 약관이지만 그 아래 노후 실손이랑 유병력자는 표준 약관이 아니라 특별 약관이에요. 특약.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중요도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뭔가 최근에 이런 실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보험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웬만한 건강체들은 보험이 다 있어요. 실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입은 다 해두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 청약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좀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것 등이거든요. 노후 실손이나 혹은 유병력자 실손 보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슈가 되어서 금감원 보도자료도 나온 상황이라 다 같이 한번은 살펴볼 거고 표준 약관에 나온 일반 실손과 약간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조금만 살펴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병보험 파트인데 이거는 페이지 수도 10페이지도 채안 돼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고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그렇게 많지 거의 많지 않아요. 약관 다 모든 게다 개별 약관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틀리고 또 보험사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딱 표준 약관처럼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시험 문제 출제가 사실 용이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주 바뀐다. 개별 약관이다.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이것도 역시 살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그각 파트별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할때 이제 그거 요령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장 뭐 매우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그 시험 문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보기 좋은 게좀더 눈이 가지 않을까요? 출제위원분들 이제 저도 보험사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이왕이면 글씨를 매우 잘 쓰진 않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좀 맞춰서 쓰는 사람들께 먼저 좀 눈에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정말 두서없이 한 페이지에다가 목차도 없이 써버리면 일단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맞춰서 써나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물론 조금 당장 11월에 이제 시작이라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요거를 먼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과제를 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또 나중에 나만의 정말 시험장에 마지막에 들고 갈수 있는 나만의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처음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자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 번씩은 목차를 좀 잡아보자라는 부분에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의지만 있으시다면 그 각각 작성하신 거를 제가 한번 체크해봐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저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는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수기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그 떨어지고 나서 강사 탓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강사는 정말 조언자이고 지도자인 건 맞지만 결국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그냥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잘 따라오시면 사실은 동차합격 그렇게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 실질적인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